우리 또 얘기할 게 있잖아요. 우리 네. 뜨거운 남자 박세민과 함께하는 네 그렇습니다. 토크. 네. 네. 한번 토크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? 네. 자 그것이 궁금하다. 짠. 짠.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우와. 나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다. 야, 이 질문 재밌다. 아, 그거예요. 재밌어요. 이거는 지금 백승희 씨가 지금 10년 가까이 되거든요, 결혼 네네. 생활이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이 올 법도 해요. 네, 옵니다. 어? 와요. 와요. 제가 지금 결혼 지금 딱 10년째 접어들었는데 네. 한 번씩 갈아탈 때가 됐어요. 10년 정도 살다 보면 이제 한 번씩 마음을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. 마음을 움직인다. 예, 마음 움직여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. 네.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일이 잘 풀린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네, 이제 신문 네. 사파를 놓고 이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은. 그렇죠. 근데 제 와이프를 만나서 지금 잘 풀고 있는데도 한 번씩 좀 이성이, 아, 너무 괜찮은 이성이 나타났어요. 네. 딱 내 스타일이고. 오. 이게 흔들리더라니까요. 어. 아, 그런 적이 있어요? 있어요. 한 두세 번 있었어요. 어? 어디가 흔들려요, 신체 중에? 전체가 흔들려요. 전체가 몸도 흔들리고, 마음도 흔들리고, 몸까지 흔들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한번. 네. 마음이 쑥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순간적으로 아! 이러면 안 돼. 와 자제! 자제! 어, 나에게는 그래 홍주씨가 있지. 이야. 내 와이프가 있어. 내 새끼가 있는 거야. 근데 잠깐 한눈 팔더라도 다시 와야죠. 그러면 한눈은 몇 분 정도 팔아요? 한 4시간 팔았습니다. 4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. 어, 뭐든 할 수 있죠. 그래, 그때는 한번 그러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? 그렇죠.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. 아, 잠깐 사람이 흔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다시는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겠다.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흔들리더라고요. 흔들렸다. 근데 어떤 스타일을 보면 흔들려요? 저는 약간 우리 지희정 씨 같은 분 있잖아요. 약간 글래머한 스타일 있잖아요. 아, 지희정 씨 글래머예요? 예, 아니 우리 네 분 중에 그나마 조금 있어요. 아니 장동원이라는. 아니 바뀔 수가 있다 있잖아요. 제가. 그 사이에 벌써 아까 자꾸 한 눈이 바라지는 거죠. 아까 네 시간 안에 바뀔 수가 있다잖아요. 동원이가 바뀔 수 있어요. 야, 근데 네. 이런 스타일 지희정 씨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네 시간마다 바뀌는 남자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단호한 사람을 더 좋아해요. 단호한 사람. 한 명만 보는 한 명만 볼 수 있는 순정파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. 아, 저는 아니네요. 저한테 스타일 아니네요. 네. 주된 내용은 만약에 본인한테 기회가 왔을 때 네. 뜨거운 사랑에 뭔가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나는 과연 그 사랑을 한번 도전해볼까? 한번 잡아볼까?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승희 씨처럼 4시간 동안 갈등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.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. 그렇죠. 임종아 씨. 네. 저 같은 경우는 갈등은 할 것 같아요. 갈등은, 네. 갈등은 할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다시 사랑하는 게 두려워요. 아 두려워요. 이 새로운 또 당할까 봐. 가서 또 당할까 봐. 전투적으로 좀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 다시 시작해서 이 아프잖아요. 이 사랑을 지금에 있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도 너무 아프고 네. 또 새로운 사랑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슬프고 아프기 때문에 아, 제가 요즘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셨나 봐요. 그런 아픈 게 싫어요. 아, 그렇군요. 힘들어요. 아, 그렇군요.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됐을까요? 상처투성이에요. 네. 아, 아. 자, 우리 이상무 변호사 같은 네. 경우는 뭐 일단 총각이래도 그러니까. 아, 저는 도전을 안 할 것 같습니다. 아, 워낙 강직하고 네. 네. 아, 그리고 좀 일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을 좀 보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참 네, 그 폭풍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, 아니 이상무 변호사님은 계속 네. 그 좀 자리하면서 궁금한 얘기들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많이 풀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네, 그렇죠. 의뢰하는 경우가 네네. 많으니까 네네.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네. 소신 알겠습니다 네. 자 우리 이준욱 원장님 예 뭐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를 뭐 아직까지 뭐 10년 조금 안 됐지만 야. 그런 경험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어떤 성형을 하다 보니까 외모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완벽한 여성을 선택해서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하는 그러니까 기준에서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잖아요. 남자들이 이렇게 선택하면 다른 여성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.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네. 선택하면 다른 여성이 들어오지 않아요. 그 다음에는 뭐냐면,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, 그 부부 간의 의리라는 게 있어요. 친구 간의 의리도 있지만, 부부 간의 네. 의리가 있기 때문에, 설령 그녀가 조금 취해지더라도, 외적으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, 못해지더라도, 나는
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의리를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아예 안 들어와요. 흔들릴 것도 없어요. 맞습니다. 그게 맞죠? 네. 이야. 그 바로 아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. 아 그렇군요. 아니 저도 네.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.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안 한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네, 그러면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? 그거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. 아 살아가면서? 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살아가면서?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. 아~ 그냥 홍주 씨가 가수로서 돈도 많이 벌고 아 네. 결혼하면 괜찮겠구나. 그리고 뭐 외모도 이쁘고 근데 몸매도 글래머하잖아요. 네네네. 네,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다가 네. 더 글래머한 여성을 보면 흔들리는 거죠. 아 살아가면서? 네. 반대로 그럼 우리 네. 박세미 선생님께서는 네. 자 지금 누가 네. 대시를 했어요. 네. 와 세미 씨 네.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한번 연애 한번 해봅시다. 네.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저 안 해요. 전 절대 안. 네. 왜 이유가 뭐죠? 한 사람하고 하기도 벅차요. 그럼 저만 나쁜 놈이야. 여기서 뭐가 좀 와줘야 같이 가는 거지. 자 일단 남성분들 의견 들어봤고요. 네. 우리 이제 우리 여성 우리 미인 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. 국제 대회 가시다 보면 또 그 젠틀한 그 외국 남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예. 네. Where are you from? 아,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정말 네. 그래 난 그래 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한번 내가 뭐 기혼이든 말든 진짜 사랑을 뭔가 한번 이루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. 우리 그렇죠. 영화 보면 가끔 왜 그 유혹에 빠지는 여성들이 그렇죠. 나오는데 네. 솔직하게 어떻습니까? 저는 저기 질문이 다시 네. 사랑할 수 있다면도 있지만 밑에 보면 나의 네. 가슴은 아직도 뜨겁다라고 네. 나와 있는데요. 네.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해봤지만 제 가슴은 아직 뜨거운 건 맞는 것 같아요. 와, 네. 멋지네.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드라마를 자주 보잖아요. 네. 언제나 드라마 보면서 항상 연애를 해요. 남주와 함께 아하. 멋진 남주와 여성들이 네. 아마 다 공감하실 네네. 거예요. 여자분들은 보통 실장님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남자분과 항상 연애를 하고 거기에 빠지고 새로운 사랑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누군가가 옆에 와서 다가온다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눈길은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마음속에서 항상 꿈은 꿀. 아, 그냥 마음속으로 약간 그렇죠. 이제 갈등도 느끼고 꿈을 꿀 뿐이지 실행은 네. 하지 않는다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아무리 멋진 사람이 나타나도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멋지다는 멋지다기보다는 게 네, 외모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자주 보고 계속 느끼는 매력을 느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, 좀 제일 제가... 자주 보잖아요, 임경원 씨. 네, 그래서 사귀지 않아요. 아, 사귀지 않아요. 네. 아, 사귀는 관계는 아니군요. 네. 아, 네, 네. 오해는 몇 번 받았어요. 오해 받았는데 뭐 저희 아내도 같이 이제 불가리아까지 가서 네. 한 일주일 있다 오고 이러니까 오해는 받는데. 우리 이제 김수정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네.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할 거예요. 그렇게 막상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은 드네요. 근데 제가 애사 같은 거 민경아 씨 보면은 네. 마음 아는 일일 것 같아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. 그런 스타일이라고. 생각보다 되게 외모에서 느끼지 못하는 네. 여림이 있으세요. 여림. 네. 반대쪽으로. 그러니까 네. 착하실 것 같아요. 네, 여림이 있으시고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겁이 나서 아. 사랑을 못 하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네, 좀 여리신 면이 있으신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이게 정답이에요. 네. 결국은. 결국은 끝에는 나를 또 상처받았대요. 아니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상처를 안 받으시니까. 그렇군요. 예. 자 우리 지유정 씨 어떻습니까? 저는 남편과 이미 사랑을 했고 네. 그리고 언택트로 이제 드라마 주인공이랑 그냥 사랑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그냥 사랑보다는 지금은 일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사회인 지정으로 불리는 게 더 제 가슴은 뛰는 거라서 만약에 외국 배우 이제 브레드 피트 같이 멋진 젠틀한 분이 대시를 했어요. 네. 자 우리 이정 씨 우리 한번 데이트 한번 해봅시다. 그랬을 때는 마음이 흔들릴까요, 안 흔들릴까요? 영어가 안 돼서 아는데. 아, 야, 대시가 안 되니까. 네. 아주 정확한 대답이네요. 권정원 씨. 권정원 씨 얘기 들어볼까요? 일단 저희 다 겪어봤겠지만 남녀 사랑이라는 게 정말 가슴 뛰는 사랑으로는 거의 1년에서
길어야 2년, 3년까지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으로 다 사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. 그렇군요. 그리고.